베트남의 한 국도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평온하게 도로 위를 달리는 트럭. 직선 도로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쿵!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이 트럭에 돌을 던집니다. 남성이 던진 돌은 트럭 앞유리에 맞아 산산이 부서졌고 깜짝 놀란 운전자는 급하게 차를 세웠는데요. 때문에 트럭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도 쾅! 갑자기 멈춘 트럭을 들이받고 맙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파손됐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화제가 돼 순식간에 SNS에 공유됐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트럭에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했는데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갑자기 차에 돌을 왜 던져? 트럭 뒤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